저는 PQ레이트의 대표 송석규입니다. PQ레이트는 CCQ레이션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 서비스를 좀 설명하는 것보다는 스타트업 CEO로서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복학생일 때 창업을 처음 한 케이스예요. 2004년에. 해병대 막 갔다 와서 어리버리하고 친구도 없고 이럴 때 선배가 꼬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기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진짜 우연히 IT 회사를 시작했던 선배가 너 혹시 마케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는 2004년에 구글이 툴바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상단에 그바 형태의 이런 툴바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이면 한국에서는 뭐 거의 최초로 그런 툴바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학생 창업으로 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고 또 재밌게 했는데 아무래도 지속 성장 이될 정도의 가치 있는 제품은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재빠르게 빠져나와서 한번더 이제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 뭐 이사 이렇게 있으니까 할수 있었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한번 어떤 그 IT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사. 근데 뭐 대표도 젊고, 저도 젊고, 20대 초중반에 사업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젊고 일찍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매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업 기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잃을 게 없고, 열정이 있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빌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좀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그 도메인 파킹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 서비스 중에 하나의 이제 영역인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이런 광고 모델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 구글 본사와 컨택을 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도메인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처음으로 열게 됐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경험, 저한테 큰 경험이었고요. 이때는 사실 솔직히 제가 왜 자꾸 이런 좀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받기로 지금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셔서 스타트업을 굉장히 오래 한 입장에서 제 히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는 건데요. 이때를 제가 이제 제 스타트업의 일기라고 보는데 이때는 솔직히 성공이라는 그 외부 평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젊은데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칭찬을 되게 받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지만 어떤 성취를 맛봤을 때더 대단하다는 소리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그래서 그렇게 진짜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런 내 열망이 되게 커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은데 좀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이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마이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M&A가 되면서 저는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등 떠밀리다시피 첫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이사로 참여를 했었고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제가 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전에 이사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제가 했었던 전문 분야가 검색이랑 광고 이쪽을 계속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의 어떤 전문성이 좀 쌓여서 지금은 이 오버추어라는 회사를 잘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때는 네이버도 다음도 다 오버추어의 검색 광고 솔루션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검색 광고는 오버추어가 다꽉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동급, 저도 오버추어의 신디케이터 파트너였습니다. 네이버 다음도 신디케이터 파트너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약을 하나 땀으로 인해서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매출도 막 40억. 제가 창업하고 2년 차, 직원도 뭐 3, 4명 있을 때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났고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서 행복한 시절이었죠. 돈이 잘 벌리고.
진짜 돈은 잘 벌렸던 것 같고, 왜냐면 또 제가 그 창업을 할때 제가 스스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 눈치 볼 일도 없고, 또이 돈이 사실 제가 또 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 안 보고 쓸수 있고, 이런 굉장히 여유로웠던 시절은 맞는 것 같은데, 좀 가치관에 혼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타트업을 했었던 이유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계시듯이 스타트업이라 하면 이제 정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뭐 이런 스타트업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을 초반에 열심히 할 때는 사실 돈을 거의 벌지 못했는데, 최근에 돈을 번건 광고 사업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광고 사업은 제가 돈을 벌기 사용자를 괴롭히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광고 많이 내보내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 또 광고야 이럴수록 저는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 조금 정체성,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정말 왜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를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됐었고. 근데 이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버추어가 이제 야후의 자회사거든요. 야후라고 보면 되는데 야후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야후가 한국을 떠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대표가 나와서 오늘부로 야후는 한국을 철수합니다 할때 야후 직원들이 어? 이렇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몰랐고 야후 직원들도 몰랐고.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제 엄청 좋았던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딱 없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민에 멈추고 고민해볼 여유가 생겼어요. 정말 딱 멈추고서 나는 왜 스타트업에 있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뭐고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좀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런 고민 끝에는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돈이 벌리는 거 말고 돈이 벌릴지 안 벌릴지는 나중에 문제고 정말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잡아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풀려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인류의 문제여야 한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오래, 이제 스타트업 오래 하면서 좀 일부 권력 있는 포탈의 그 파워 게임에 밀려서 사실 빛을 보지 못했던 스타트업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경험하면서,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유저의 니즈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좀 역설적으로 조금 더덜 리스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싶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로 무엇을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일단 영어가 완벽해야 되고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글로벌 대상으로 MVP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MBA를 가자. 그리고 MBA도 이왕이면 창업에 특화되어 있는 곳을 가자라는 결론에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회사가 흑자로 엑시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돈이 이제 생겼고,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됐죠. 30대 중반에 애들 다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요. 이걸 저는 이제 스타트업 이익이라고 해요. 제 나름대로 붙인 건데요. 이 시기에는 돈은 좀 벌었는데 약간 가치관의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약간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싶다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갈때제 상황이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뭐 30대 중반 늙었죠. 늙은 데다가 처자식이 있고요. 저는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굉장한 미숙아예요. 기록적인 미숙아죠.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어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고 또 제가 제 전체 평생 커리어를 말씀드렸지만 전 스타트업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모든 비용을 다 커버를 해야 되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 MBA 가면 대기업에서 막 이렇게 스폰 해주거든요. 막 저는 뭐 그런 거 꿈도 못 꿨고 그냥 제 생돈으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MBA 같이 유학을 가고 나면 연봉을 올려서 취업을 하는 걸 꿈꾸죠. 근데 저는 아예 그건 제 옵션에 없었어요. 반드시
미국에서 창업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갔고, 근데 미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있었던 일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모든 걸다 버려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중반에 뭐 이런 창업 비용은 고사하고, 진짜 돈다 떨어져서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남의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어요. 이제, 근데 뭐 저는 포기는 안 했죠. 무조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근데 생각해보면 30대 중반에 창업자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한다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잖아요. 실제로 특이해요. 제가 보스턴에 있었는데, 그 보스턴에 있었던 사람들 평생에 저 같은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찾아야 되는 정보가 진짜 많아요. 아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뭐 보험, 뭐 창업에 대한 비자, 그리고 창업할 때뭐 고용하는 거, 그리고 고용을 하고 법인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영어고 남의 나라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고,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구글의 신이었어요.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큼 치열하게 다양한 정보를 구글에서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치열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사업의 아이템을 딱 찾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찾는 게. 근데 왜 힘든가 봤더니 예전에는 아예 데이터가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키워드 몇 개를 조합해서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딱 지금 원하는 자료를. 근데 찾아냈다고 한들 나는 진짜 힘들게 찾았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해보고 나면 다시 제로가 돼요. 그 다음 사람은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즉, 이 정보를 찾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계속 휘발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저같이 이제 시리어스한 리서치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맞나? 이렇게 모든 게 휘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어스하게 진짜 심각하게 한번 리서치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마크죠, 어떻게 보면. 자료를 다시 이제 알카이빙하는 건 북마크인데, 과연 사람들이 북마크를 어떻게 쓰고 있나를 저는 좀 미친 듯이 리서치를 해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만명 넘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대면 인터뷰 한번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에 불편을 잘못 느끼시는데 저장하고 나서 다시 찾는 건 거의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못 찾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아, 이건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엑시큐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팀빌딩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맵슨이라는 MBA 창업으로는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CEO하고 뭐 하버드 뭐 마케팅하고 뭐 MIT에서 CTO하고 아, 셋이서 하면 아, 전 세계 끝판왕 뭐팀 나오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모았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팀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 그 졸업생이 저한테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또저그 검색과 광고 분야에 제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을 짜놨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이 나누는 거를 저거 스타트업을 많이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창업자 지분이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 그래갖고 막 설득하다가 깨졌습니다. 아, 제가 도저히 양보가 안 돼서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하도 고생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분이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팀빌딩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풀타임이 있고 퇴근해서 저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가 저랑 같이 일해요. 와이프는 디자인 전문가고 남편은 개발자였는데 딱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랑 친하고 그래서 딱 했는데 부부가 다 일하면서 박이라고 하니까 육아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막 병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집안이 꼴이 날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도저히 생업 때문에 못하겠다. 해체됐어요. 세 번째는 또 너무 또 고생을 하니까 현지에서 누가 또 소개시켜줘서
아주 뛰어난 천재 이 개발자, 혼자서 다할수 있는 아주 유망한 개발자를 협대를 시켜줘서, 이때는 진짜 CTO 자리도 주고, 합의도 잘 돼서 지분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CTO를 풀타임 월급을 줄 정도로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퇴근하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내가 펀드가 나오면 주겠다라고 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 펀딩이 됐을 때, 뭐, 부족하지만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풀타임으로 해보자고 딱 오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에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한그 다음날,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뭐,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더 이상 일하면 큰일 난대. 난 지금부터 모든 일을 하지 않을 테야. 이러고선 딱 사라졌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개시켜준 사람부터 나중에 수습을 좀 해봤더니, 아마도 이 친구가 다니던 직장에서 이 사람이 이탈을 하고자 하는 걸 알고 있다가 딱 이탈하자고 할때 엄청나게 연봉을 레이즈를 했나 봐요. 그리고 조건상 지금부터 스타터에 손 뗀다. 더 이상 스타터에 커뮤니케이션 할 시에는 뭐 위약금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조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팀이. 멤버가. 근데 이분이 개발자고 저는 비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을 다 하시고, 물론 양심상 개발했던 거를 다 패킹해서 넘겨주시긴 했는데, 뭐 넘겨주면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코드를. 그래서 MVP를 만들었지만 만든 게 아닌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개발의 이슈가 생겨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개발사 찾았는데, 막 MVP를 막 3억 달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돈은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나고 돈은 점점 떨어져 가죠. 그래서 또 개발해야 돼서, 이번에는 보스턴 베이스에 있는 그 외주 개발사인데, 이제 뭐 인도나 이런 그 개발사를 쓰는 약간 하이브리드였어요. 오프쇼랑 인하우스랑 이렇게 하이브리드였는데, 여기에서도, 조직 리더가 또 어떻게 나가는 바람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맡긴 업체는, 아 진짜 이건 운이 없었는데 그냥 폐업했어요. 저랑 디스커버리 다 끝내고,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잘안 되고 있었더니 자기 폐업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이렇게 이 과정에서 시간은 가고 돈은 다 떨어지는데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프리랜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실리콘밸리 저 멀리 얼굴도 안본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이 사람은 뭐 10년 넘게 경력 있고 혼자서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절박했고, 친구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나이브하게 좀 믿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좀 심을 실어주자고 계약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제발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잠적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인생의 파도를 겪고 실제로 막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해서 실제로 막 감옥에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저를 만나게 된 거고. 마지막에 진짜 급해갖고 제가 이제 막뭐전 세계를 다 뒤졌어요. 제가 이런 외주를 맡길 수 있는 데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개발팀을 만나게 됐는데, 뭐 하여튼 거기는 마지막에 제가 개발비 연체되는 바람에 코드를 못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사업 계속 진행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리즈 A를 가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국 돌아와서 팀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거는 미국에서 냈던 특허가 이제 등록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지식 크리에이션을 글로벌 비즈니스 할수 있는 토대는 이제 갖춰졌고요. 팀도 카이스트 MBA 교수, 박성희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알고리즘으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팀도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인데, 스타트업 하시다 보면 결국 지표로 검증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투자 받았다. 근데 진짜 스타트업만큼은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그래서 좀 과정에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사견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데모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저 인터넷 쳐보면 데모 영상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